안녕하세요. 월달 골프의 제임스 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프를 사랑하는 개그맨 변기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리피 골프의 염정의 실장입니다. 제가 혼자 나오면은 항상 욕을 하시길래 오늘은 또 좀 미모가 되시는 분과 유머가 되시는 분을 제가 또 한 번 버벅거린다고 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예.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뭐 골프가 제 인생의 이제 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족 다음에 골프. 가족 다음에 골프. 네. 아, 나이스 캐치. 네네네. 딱 거기서 걸었네요. 네, 네. 아, 잘 넘어갔네요. 네. 지금 핸디캡이 어떻게 되세요, 실례지만? 저는 지금 7. 오, 네. 완전 싱글이시네요. 네. 구력은 어떻게 되시고? 구력은 지금 9년 됐습니다. 라벨은 그러면 언더? 라벨은 꼭 언더에서 무너지더라고요. 그 해피니스 CC에서 네, 이 언더를 치고 있다가 네, 또 17번으로 해서 나무 밑으로 가는 바람에 셀럽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었고 예, 셀럽 대회에서는 두 번째 날 데일리 베스트를 친 것 같아요. 이걸 핸디캡 조정해서 그날 이제 2분파 쳤죠. 버디 3개, 보기 3개에서 내가 잘 친 줄 알았는데 오늘 어우, 한수 눌리고 가네요 벌써. 네. 예쁜 도우미와 함께 네네. 우리 변프로님의 골프채를 한번 털러 왔는데 테일러 메이드 네네. 짠! 그쵸. 네. 오, 이게 벌써 명기들이 딱 나오네요. 그리고 우리는 네네. 항상 이제는 드라이버 먼저 시작하거든요. 네네. 테일러 메이드 M6 네네. 그리고 IZ Tour AD S Flex 네네. 강렬하네. 이거는 주로 얼마나 보시나요, 드라이버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뭐 한 230-240m 네, 그 다음에 뭐 좀 그날 안 좋다고 하면 한 220-230m. 자, 유틸도 한번 보니까 네네. 보니까 여기 딱 테일러메이드 M1 예전 모델을 쓰네요. 19도 3번 스탁샤프트 쿠로 케이지 S 미션 브레이크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인연이 돼서 이제 골프채를 이제 그쪽에서 후원을 해줬거든요. 아, 예예. 네, 근데 이제 80g 때여가지고 좀 버겁더라고요. 아. 그래서 미국 스틱이어서 좀 버거운데 또 이 맛에 또 손맛이 딱 있어요. 네, 네. M1, M2가 아주 잘 나오는 라인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우드는 딱 없고 드라이버하고 유틸만 있네요. 아, 우드가 있었습니다. 아, 3번 우드가 있었는데. 자, 아연도 역시 어우, 완전 고수답게 P790 테일러메이드. 네. 그리고 NS Pro Stiff Shaft의 네. 테일러메이드 오리지널 그립을 쓰시네요. 마음에 드시나요, 느낌이? 이게 약간 이제 중공 구조잖아요. 네네. 스틸 폼에. 이게 거리가 많이 나간다고 장훈석 프로가 추천을 해줘서 똑같이 185m를 저도 똑같이 5번을 잡았던 와, 네, 5번이 오버가 됐어요. 7번 아이는 그럼 몇 번 얼마나 보시는 거예요? 이걸로 7번은 160m. 와, 160m면 175야드나? 네네. 대단하시네요. 웨지는 되게 다양한 거 3개를 다 독특하게 다 유루리, 그리고 최신의 FH Forged 그리고 B4 이건 네. 이제 14 제품의 유류리죠. 50도, 56도, 61도까지 한 5년 전에 중고채를 선물을 해줬는데 정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많이 이렇게 깨지고 이래서 그러네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버리겠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오래 쓴 것 같아요. 저는 막 네. 최신으로만 다 갖고 다니실 거 네, 저도 약간 그럴 줄 알았어요. 아유. 최근에 이런 프로님들 몇 명 가방 털었는데 그분들은 거의 두 달마다 이 웨지를 네. 연습량이 워낙 많으니까 두 달마다 갔거든요. 그래서 스피니 안 먹었구나. 아니 이거 어떻게 뭐 깎는 거 이런 거 제품도 있던데 이렇게 하는 거 한번 들려서 해봤는데 아니 뭐 교체 시기를 얼마를 가지고 교체하는 게 좋아요? 아마추어들은 한 2년이면 충분해요. 아 이거 너무 네. 많이 썼네요. 제가 이거는 그렇죠. 아 이게 또 스파이더 파트. 아 저는 이거 너무 예 장훈석 프로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전 이걸로 바꾸고 나서 퍼터가 너무 좋아졌어요. 예민하지 않아요? 이 예. 사이트가 없으면은? 근데 오히려 감이 제가 그냥 잡히니까 버디 3개를 근데 마지막 또 방심해가지고 언더파 찍을 수 있었는데 그게 또 17번에서 1m 남겨놓은 상황에서 안 들어갔어요. 오르막 버지. 혹시 언젠가는 뭐 프로로 전향하고 싶은 꿈도 있나요?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도전이라는 게 사실은 뭐 골프는 나이가 들어도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골프 열정이 뛰어난데 가방 나머지를 한번 뒤지기 전에 개그맨의 대상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네. 아니면은 프로로 데뷔해서 대회를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걸 택하겠어요? 이제는 솔직하게 야 이게 뭐 아직 코미디 대상을 타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 잘 말해야 돼요.
저는 제 인생에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골프. 대단한 발언. 왜냐면 대단한 발언이에요. 왜냐면 대상을 타면 또 급격히 추락할 수도 있고 올라갈 곳이 계속 있어야 좋은데 이거는 대회가 매주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상이라는 건 1년을 놓고 하지만 1년에 여러 개의 대회가 있는 네, 골프를 저는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벙커 탈출 잘하시죠? 벙커 탈출이요? 이런 상황에서도 잘 탈출하네. 일단 이쪽을 한번 열고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우씨 엄청나게 많네. 이거 예전에 내가 쓰던 건데 힐스텝이라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체답 거를 이렇게 많이 들고 다녀요? 하나는 제가 쓰는 거고 하긴 그 하나씩 그분들에게 써보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닦아드리기도 하고 이게 그립 닦기잖아요. 그렇죠. 저도 써봤는데 우리 올댓골프 마이골스바의 카페 멤버들한테도 제가 진짜 수백 개를 나눠줬는데 네네.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네. 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아쉬운데 여러분 그립 바꾸지 말고 진짜 한번 닦아보세요. 최고입니다. 프로비1X 공 네네. 주로 공을 프로비1 사용하시나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떤 사람은 프로V1이 멀리 나간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프로V1X가 멀리 나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죠. 제가 이런 V1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피스랑. 근데 이게 더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사람마다 다르죠. 4피스가 3피스. 네. 이게 컴프레션이 100컴프레션, 이거는 90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장타자들은 좀 더 공을 압축할 수 있으니까 V1X를 좀 택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네. 프로들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는 프로 파일리스트 이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출 수 있다. 그런 선전 요새도. 그럼 저는 이걸 썼어야 되네. 저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100마일이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럼요. 그러면 아니 나쁜 놈이네. 알고 있으면서도 너한테 속였네요. 이거는 또 뭐예요? 이거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티. 보라 티. 예, 나무 티를 사용하시네요. 명문 티를 좀 좋은 골프장들 가면 많이 훔쳐와요. 예, 롱롱 티를 쓰거든요 제가. 롱롱 티 훔쳐오는 게 아니라 캐디분들한테 선물을 받는 거죠. 이건 뭐예요? 아 요거요. 요거는 이거는 이제, 좀 예.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런 거 예, 주로 예. 좀 짭짤하게 뭔가 좀 버디 터트렸을 때 그렇죠. 이제 이게 맞죠? 그 오늘 모아놓는 건데 그 정윤정 캐디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야. 네. 정윤정 예 캐디님이 역시 아마추어답게 많이 가지고 있네요. 네 간식봉인데요. 예. 오 예. 이거는 약간 좀 캐디용한테 캐디한테 또 잘 보이는 용이거든요. 네. 이런 거 오히려 언니 제가 커피 타드릴게요. 그러면 캐디들이 되게 좋아요. 오 여기도 한가득이네. 네네. 일단 접대를 하시나요 필드에서? 아, 이제 포도 막 이렇게 따먹을 수 있고 배 따먹을 수 있고 막 이런 데가 있거든요. 이제 앵두라 그러나요? 예. 그런 게 이제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이걸 챙겨서 딱. 아니 이것도 이제 해주네요, 예 이것도 이게 다 이렇게 한번. 예전에 차례 한번 지내러 왔다가 이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넣어놨는데. 신발은 또 어떤 거를 쓰시나요? 린드버그 아디다스 보아. 이거는 예. 냄새 나니까 조금 더 일찍 가득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좋더라고요. 진짜 발 편해요. 저 엑스트라 글러브를 이제는 서너 개. 네, 근데 이게 좀 달아서 이건 스크린이나 이럴 때 쓰려고. 스크린용. 진짜 장갑은 좀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나이스 버디 이게 이름도 좋고. 네, 일단 가죽 자체가 소가죽 저 써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오케이. 네. 있죠. 피부는 소중하니까 역시 네. 연예인은 달라요. 여러 가지를 좀 쓰긴 하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더 행사 그쵸. 있을 때 쓰는 거. 이거 요새 많이 들고 다녀요. 프로들도 에너지바 가볍고 일단 에너지 충전하기 좋고 네네. 여기에 공 다양하게 다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최신용이니까 네. 아끼는구나. 최신용 프로 B1 네네. 옛날에 이거 리뷰한 거지. 맞아 이렇게 딱 잡고 네. 여기 공 이렇게 넣어가지 하면은 줄이 쫙 그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네. 저는 이제 뭐 360도도 좋은데 저는 그냥 이게 잘 그려지더라고. 일단 그냥 이렇게 한 번만 그려도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맞아. 이 정도가 딱 좋거든요. 네. 대박이네. 진짜 잘 나와요. 이게 펜도 딱 거기 맞게끔 잘 돼 있어서. 선글라스도. 예, 이거는 이제 그 연예인 선글라스. 유현수 씨라고 거리 300m 치는 동생이 저한테 선물로 준. 잘 어울려. 네, 그 동생이 만들어준데 제 얼굴형에 정말 잘 어울려서. 네. 이쪽도 한번. 야, 또 사시는데요? 네, 또 이제. 꾸준히 연습하는 거를 못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날 잡아서 10시간 운동 연습하는 것보다 하루에 30분씩 연습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좀 실천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럼 아직도 개그에 좀 더 연습을 하세요? 아니 이제 골프 선수처럼 매일 루틴을 똑같이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래도 꿈은 네. 언젠가 진짜 그렇죠. 골프 도전하고 플레이어가 되고 싶죠. 네. 어. 어드레스 들어가는데 아 이거 좀 하면은 거의 네. 나는 삑사리 나거든. 그렇죠. 네. 제가 요즘에 이제 거리를 내려고 하다 보면 드라이버 샷이 갑자기 어려워졌고 그러니까 뭐 거리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편안하게 스윙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보다 멀리 치는 사람들 3명하고 쳤을 때 조금 그거에 대한 흔들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 코스는 오비들이 쓸데없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거는 막 토하네요. 게임 진행을 위해서 진짜 이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사실은 외국 그 골퍼들이 정말 부러운 게 뭐냐면 그 친구들이 거리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았더라고. 그래요. 제가 정말 거리가 준 게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벌써 250m씩 편안하게 쳤습니다. 뭐 그때는 진짜 막 오버스윙도 했지만 정말 신나게 드라이버를 날릴 때가 있었거든요. 있죠. 그 막창 거리가 나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볼을 맞춰 치게 되고 어느 순간 진짜 제가 드라이버를 200m 치고 있더라고요. 비거리에 한이 맺히신 변기수 배그맨의 네. 넋두리를 들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가방을 털어봤는데 아 혹시 저랑 물물교환할 만한 거 있나요? 저도 선물을 준비했는데 네. 솔직히 이 가방에 너무 없어. 탐나는 게 없을 거예요. 너무 없어. 와 이거 웨지도 달았고 이건 잘 안 달았는데. 아 유루리 이건 좀 예. 진짜요? 예. 저 이거 교환한다면 저는 기꺼이. 뭔데요? 선물 듣고 가요. 일본에서 요넥스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아, 예, 예. 김효주 선수가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맞아요. 아직 결정이 안 났죠. 아주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분의 친필사인 모자가 있고요. 일단 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는 좀 찾기 힘든 투 언더 방송 속옷이라고 선수들만 그렇죠. 입는다 너무 편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렇죠. 이렇게 아는 분들만 알더라고요. 이거 명품이잖아요 사실. 네. 골프 치시는 분들에게 명품 팬츠인데 이거 진짜 왜냐면은 투 언더 입고 투 언더 치는 게 모든 분들의 소원이거든요. 아 맞네요. 유르리가 아까 예. 전에 예. 예. 아, 요거는 그룹과 살아있습니다. 예,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형님. 예. 와, 우리 김효주 프로님도 응원하고, 저는 이제 일본에서 뛰고 있는 배선우 프로도 응원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봤던 100%도 빨리, 일본에서 우승 소식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김효주 프로 1등 하고 있으니까 빨리 우승하세요. 그러면은, 네. 골프백 털기 릴레이잖아요. 네. 김효주 프로가 지명한 네네. 선수가 최혜진 선수와 김지현 선수였거든요. 네네. 근데 연달아 다음 주에 둘 다 우승이었어요. 와 대박이네. 두 분을 이제는 지목을 해달라고 할 텐데 네네. 그 중에 지목된 분들이 또 좋은 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예. 네. KPGA 대회에서 뛰고 있는 우리 지금 김우현 프로. 김우현 프로님. 삼승한 우리. 아 예예. 예. 아 섭외까지 해줘야 돼요. 아 그래요? 제가 안녕하세요 김희영 프로님 뚝뚝뚝 가끔 아,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 이게 애매한데 일단 몇 명 불러놓고 네 일단 사람 불러놓고 또 KPGA에서 뛰고 있는 김민수 프로 김우현 프로 그 다음에 또 박일환 프로 하기원 프로가 있어요. 네 그리고 김아로미 프로 네 그 다음에 네 가능성이 아직 열어놔야죠. 네. 네, 이 중에 이제 섭외 가능하신 분으로 더 있는데 더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정명훈 씨, 아이들 홍인규 씨, 그 멤버 중에 섭외가 가능한 분으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 수고해 주신 네. 연기수 프로님과 우리 같은 3P 대표님 영 실장님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임스장 올다골프 인사드리고 이쪽도 한마디. 골프 즐겁게 진짜 평생 행복하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민혁은 네, 가방 털기 처음 참여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소박하게 나오는 거에 좀 놀라긴 했어요. 현찬하는 거 전부 다 새 걸로만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가난한 아마추어 골프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반성하시고요 텔레메이드. 네. 앞으로 또 다음 털기 수많은 분들을 얘기했으니까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검토하고 찾아가겠습니다. 8년 된 포틴을 쓰고 있습니다. 어쩐지 스핀이 안 먹더라. 이건 느낌이 무조건 스핀이 먹어야 되는데 얘가 왜 자꾸 굴러가지? 자 그럼 진짜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가방을 털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